경기도 서해안 부근에는 드넓은 호수와 간척지가 펼쳐져 있는 곳이 있는데 바로 화성습지입니다. 생태계 보고인 이곳을 람사르습지로 지정하는 노력이 진행 중인데 국제 전문가들이 참석한 심포지엄도 열렸습니다. 김학무 기자가 보도합니다. 내륙 하천과 바다가 만나는 곳에 제방을 쌓아 만들어진 화성호. 제방을 경계로 만들어진 드넓은 호수와 습지가 새로운 풍경을 보여줍니다. 전체 면적 17.3제곱킬로미터에 멸종위 기종인 저어새 등 매년 4만여 마리의 철새들이 들르는 길목으로 지난해 동아시아 대양주 철새 이동 경로 파트너십에 등재된 곳이기도 합니다. 이곳을 국내외 생태 전문가들이 찾았습니다. 국제 철새 보호기구와 람사르 협약 사무국 관계자, 그리고 습지 생태 연구 전문가와 교수, 민간단체 회원 등입니다. 이들은 화성 습지가 보존할 가치가 있는 세계적인 생태계 보고라는 데 입을 모읍니다. And this means internationally important for water birds, but also locally and nationally important for fisher folks and for farmers. It's an incredibly important resource for Hwaseong City, but also for the nation as a whole. 생명의 땅 화성 습지 희망을 그리다란 주제로 심포지엄도 열렸습니다. 우리나라와 미국, 영국, 중국 등 세계 생태 전문가들이 모여 각 나라의 습지 보호 사례를 소개하고 화성 습지 관리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민간 거버넌스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있고요. 또한 저희가 국내뿐만 아니고 국제적인 단체랑도 협약을 해서 화성 습지의 중요성을 알리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참석자들은 습지의 생태 환경을 보호하면서 관광 레저 산업과 수산업을 통해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미래를 보여줄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김학무입니다.